길이 좁아요. 요 주차된 차들도 있고요. 요렇게 차들이 교행할 때 서로 조심해서 지나가야 됩니다. 블박차가 아주 양보를 많이 잘해 주셨어요. 자, 맞은편에 차한테 내가 양보해 줬고요. 또저 앞에 또 차가 오네요. 그래서 내가 양보해 줍니다. 그런데 사고 나요. 저 뒤에 뭐지? 자전거 달려오네. 자전거. 이런. 어이, 이런. 어허. 아이, 자전거를 빨리 달려오면 어떡해요? 저 뒤에 보세요. 저 자전거. 아이, 자전거가 내 뒤에 멈춰야죠. 멈추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. 마주오는 차가 있었고요. 내가 여기서 비켜주고 있었고요. 요 차랑 나랑 간격이 60cm밖에 안 됐대요. 한요 정도밖에 안 됐대요. 자전거 못 지나가니까 결국 이 차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내 우측 거기랑 붙였대요. 자전거 운전자 다쳤어요. 아, 이거 차대 자전거 사고. 그리고 자전거 운전 다쳤으니까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? 걱정을 하고 계세요. 잘못 일도 없죠. 뭘 잘못했어요? 마주오는 차 보고 옆으로 비켜서 양보해 준 거. 그게 잘못인가요? 자전거 뒤에 멈춰야죠. 근데 멈추지 못해 그냥 달려와서 들이받았습니다. 브레이크 잡았으면 되는데. 근데 자전거는 왜 브레이크를 못 잡았을까요? 브레이크가 없대요. 픽시 자전거래, 픽시. 아, 픽시 자전거는 차 없는 데서 타야죠. 그리고 저렇게 속도 내면 어떡하겠어요? 앞에 차가 있는데. 에헤이. 자전거에 100% 잘못이고요. 블박차 잘못 1도 없습니다. 저 자전거랑 아무 관계 없어요. 내가 잘 가고 있는 내 신호대기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쿵내차 넘어진 거예요? 나 잘못 하나도 없죠. 내가 저 마주오는 차한테 양보해 준 건데 자전거가 툭이 앞차랑 들이받으면서 그러면서 내 쪽으로 넘어졌어요. 그래도 내가 좀덜 다치게 해준 거죠. 저쪽으로 더 많이 다쳤을 텐데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 그래야 되죠. 블박차와 전혀 상관없습니다. 만일 내 차가 좀 망가졌으면 오히려 자전거 운전자가 나한테 다 물어줘야 돼요. 근데 내 차는 망가지지 않으니까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. 전혀.